내가 알았을 때만 아무 신경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. 게임? 게임 많이 게임도 하나요? 하고 뭐 유튜브도 들어가 영상 보는 유튜브? 것도 있고 뭐 그림 그리고도 그림 그려요? 네 유튜브 보면 뭐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림 그려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네, 뭐 그림 그린 거를 단톡 찍어서 단톡방에 여기 오늘 요거 있대요. 요거 요거 안 받으실 파일 안에 파일 소개. 안에 수첩 네. 옆에 같이 봐. 제가 못 사는 거 네. 옆에 같이 봐. 그 그림 보시면 그 같이 보시죠. 네, 같이 보시죠. 그게 이제 94년도 작품이거든요.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, 못할 것 같아요? 어떠네요? 그림 그리나요?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. 한 사람이요? 예. 이게 600명 중에서 꼴찌에서 셋째. 꼴찌. 꼴찌에서 거의 꼴찌. 600명 중에서. 그때는 뭐 인원이 많, 지금처럼 30명이 아니라 한 반에 60명이었으니까. 10반 중에 꼴찌 안에. 아, 옛날에. 94년. 근데 옛날에. 공부를 못하는데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요. 사회생활 잘할. 원래 그래요. 근데 사회생활이랑 공부를 오늘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할 수 우리는 자꾸 애들이 없는 것을 넌 왜 여기 없어? 요걸 못해? 안 해?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교직생활 35년을 하고 애들 다 키워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. 자존감. 오! 정답! 맞추셨어요. 누가 맞추셨나? 네. 네. 자존감이야, 자존감. 모르니까. 네, 안 드셔도 돼. 아, 내가 이거 다 드려야지 내가. 아니면 나. 자존감. 그래서 그 아이가 꼴찌인데 만화만 잘 그려.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?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. 그 걔가 꼴찌였단 말이에요. 근데 저거를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애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. 그 전에는 수업 시간 한 시간 내내 꿈 봐. 딴 생각. 공부 안 하는. 안 하는. 재미없어. 그런가. 오늘 그런 거 또.